안녕하세요, 꾸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 제가 책상 위에 노트북을 준비했는데요. 이 노트북은 지금 상태가 심각해요. 부풀어 올랐어요. 이 내부 안에 배터리가 지금 부풀어 올랐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급주에서 지금 처리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배터리를 제거하겠습니다. 빨리 제거 안 하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, 망가진 부분, 이런 노트북이 있으면은 제거하고 AS 가서 배터리를 교체하셔야 됩니다. 그럼 지금 제거를 해볼게요. 지금 분리했고요.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지금 폭발할 수가 있어서 이걸 빨리 제거 안 하면 컴퓨터도 망가지고 그 다음 위험할 수가 있어서 빨리 제거하겠습니다. 이게 여기서 분리시켜서 뺀 건데 이렇게 계속 부풀러 오르고 있어요. 지금 현재에도 계속 부풀러 오고 있고 지금 이거 분리해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팬 쪽에 지금 먼지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제거를 했는데요. 지금 노트북 사용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다시 복귀시키겠습니다. 아까 이 볼록 튀어나온 게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고요. 지금 이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.
자, 노트북 아까보다 훨씬 들어갔고요. 지금 이 두께가 지금 사라졌습니다. 지금 사라졌고, 지금 완료된 노트북이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정말 위험해요. 이거는 중요하니까 조심히 버려야 되고, 배터리 그 별도 분리하는 곳에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노트북을 배터리 분리한 후 켜봤습니다. 정상 작동 잘하고 있네요. 노트북 배터리 설치를 원하시면 서비스 센터에서 비용 지불하면 장착을 해줄 겁니다. 개인적으로 배터리가 없어도 이렇게 작동 잘 되니 굳이 없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부풀어 오른 노트북 급조 조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